아, 그랬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해볼까요? 자, 주변 친구들이랑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일까?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지? 찬양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인데, 벌써 6월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매달 첫째 주에는 새로운 말씀 텐트 선생님이 가지고 오죠.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아주 간단한 말씀 텐트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동작 풀이해 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예쁘게 따라해 보자.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후루룩 설명해 줄게요. 자, 음악이 시작이 되면 고개를 까딱까딱 여덟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한 알의 미랄. 자, 여기에서 그냥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안 이쁘죠? 이렇게 한 알의 미랄. 미랄이 뭔지 아는 친구? 뭐예요? 씨앗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자, 씨앗을 표현하는 동작인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그 미랄 씨앗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만큼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을 선생님처럼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 알의 미랄. 시작.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느니라. 하나, 둘, 셋, 넷.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어때요? 쉽죠? 자,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아까 조금 헷갈렸어요. 자, 처음부터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예쁘게 하는 거야. 말씀 아멘. 알았죠? 자,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게 해볼게요.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나는 다 외웠다 아. 하는 친구 있어요? 헉, 정말? 자, 나와보세요. 자, 다 외운 친구들만, 다 외웠다 자신 있는 친구들만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너무 쉬우니까 오늘. 쉽고 간단한 찬양이었으니까 자 자신감 있게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음악 주세요.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친구들한테 박수 주세요. 자, 다음 찬양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친구들 누가 앉았을까 지금? 자, 일어서 찬양 시간 끝까지 신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6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등하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맨 시간에 우리 임주경 어른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허진성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샬롬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함께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찾을 시간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 쪽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한 절밖에 없어요. 24절. 오늘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쪽 성경 앞쪽에 뒤쪽에 167쪽 좀 있어요. 자. 자, 뒤쪽에 있어요. 166쪽, 7쪽 그 점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오늘은 찾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으네. 자, 이제 못 찾은 친구들 주보 봅니다. 자,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주보에 있어요. 시작.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샬롬 찬양대에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6월의 첫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율동 우리 시작할 때도 인사했는데 우리 어떻게 인사했죠? 맞아요. 우리 좀 쑥스럽지만 우리 좀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어.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니까 너무 좋죠? 네, 다들 좋다 그러네.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잘 읽어볼 수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다들 되게 큰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뭐 가수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뭐 가수 되고 싶은 친구도 있었죠? 아, 그래요? 기대해요. 네. 그때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뭔 것 같아요? 씨앗 같이 생겼죠? 미랄, 맞아요. 씨앗이에요. 자, 미랄, 우리 작은 씨앗을 미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씨앗이 갈라졌네. 씨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주 식물 박사예요. 그리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나오네요. 예? 뿌리가 이제 내리려나 봐요. 좀 더 자라서. 근데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봤듯이 봐봐요. 자, 이게 작은 미랄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씨앗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 씨앗이 갈라지고 썩어져서 이 사이에 새싹이 나면 어떻게 되죠? 쑥쑥 자라겠죠? 그 아까 말한 뿌리도 생기겠죠? 그리고 더 자라면 예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나누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림상의 오류가 너무 정확해요. 잘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미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요한이 아니야. 누가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미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그 실제 인물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 이승훈 선생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승훈 선생님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은 그 일제강점기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이 뭐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아요? 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이분이 세우고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이분이 이 산정형교회라는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산정형교회의 목사님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인데. 김구 선생님 아니에요. 주로 시작해. 예? 누구 선생님?
네, 주주로 시작한 우리 친구들의 이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 일제시대에는요, 우리 친구들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막 일본이 이렇게 박해했어요.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신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그분이 목회하시는 이 산정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이승훈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셨죠? 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 이승훈 선생님도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이 이승훈 선생님이 하나의 미랄로서 살아갔는지 그 삶을 목사님과 지금부터 함께 이렇게 쫓아가 보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한번 잘 쫓아가 봅시다. 자,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졌죠?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먼저 이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씨앗을 뿌리냐면 오산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오산 학교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이 오산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산 학교에서는 이 민족 정신과 나라 사랑 기독교 신앙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혹시 오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안 들어보셨구나. 지금 이제 서울에도 실제로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평북 지방에 있다가 이제 가본 적 있어요? 오, 멋진데. 아, 같이 갔구나. 우리 친구들도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산학교에서 이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이승훈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또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 평생을 이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또 멋진 분들이 또 누가 계시죠? 저희 뒤에 보시면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또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뭘까요? 자, 이분이 혼자 계시죠? 자, 이승훈 선생님이 이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왜 제주도에 갔을까? 오,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제주도에 왜 가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귤 먹고 싶어서 제주도에 가는구나. 자, 잠깐만 집중. 근데 이 이승훈 선생님은 왜 제주도에 가게 되셨냐면은 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 일본으로부터 모함을 받게 돼요. 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함을 받게 돼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주도로 가서 이렇게 홀로 어떻게 보면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유배 시절에도 이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잘 들어봐요. 낮에는 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뭐를 읽고 계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쵸? 저녁에 뭐를 읽죠? 우리 친구들 저녁에? 친구들 저녁에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안 읽어요? 오늘부터 읽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처럼 이 이승훈 선생님이 낮에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제주도의 유배 시절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 세 번째 씨앗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은 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일에 주님의 일에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가져온 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을 뿌리는데요. 자, 이제는 이 이승훈 선생님이 다시 서울로 가시게 돼요. 왜 서울로 가시게 됐을까요? 왜 서울로 가시게 됐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로 끌려가서 감옥에 이제 갇히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승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늘 하나님이 내 위에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이승훈 선생님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그 변기 청소를 3년 반 동안 이 도맡아서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씨앗으로 그 삶을 헌신했을까요? 자, 맞아요. 네, 복음을 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시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에 이제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알지만 3.1운동에 보면 그 민족 지도자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은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비폭력 민주운동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승훈 선생님이 그 삶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이승훈 선생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자, 한번 친구들이 맞춰봐. 이 묘비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한번 맞춰봐요. 자, 힌트. 자, 맞춰봐. 자, 힌트 한번 볼게. 자, 맞춰봐. 그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쪽부터 이렇게. 시작.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이런 말이 묘비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마치 여기 이승훈 글자를 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승훈 선생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승훈 선생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미랄 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 마음에 깊이 깨닫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선생님의 삶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인 이 이승훈 선생님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헌신하여서 이 땅의 구석구석 어려운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꿈을 좀 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참 요즘 뉴스 우리 친구들 뉴스 봐요? 아, 뉴스 안 봐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우리 맞아요.
선생님들은 뉴스 재밌으시죠? 네, 저도 뉴스가 재밌던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 안타깝고 힘든 세상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널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전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우리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씨앗을 이렇게 심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뭐 가정과 학교와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귀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한번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로 했죠?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두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주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두 손을 모으죠. 그리고 눈을 감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바라보기를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또 그분의 제자인 이승훈 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썩어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이승훈 선생님이 그 자신의 삶의 작은 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그 삶을 헌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을 걸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움직이고 내가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져 내가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죠? 아니야. 자, 은혜 시간 우리 빨리 나오세요. 전향팀. 예, 오늘은 우리 온유 온화 그리고 화유 세 자매가 전향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자, 예. 너무 잘했죠. 우리 찬양 율동한 우리 언니들한테 감사하고 이제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이영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예쁜 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작은 선교사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사람을 사랑하는 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작지만 그 예물이 하늘에 올려지고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다음에 더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